사랑 가득 담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주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요, 이 정성 가득한 포장으로 이 선물을 한다면 이 받는 사람도 이 주는 사람 또한 마음이 풍요로워지겠죠. 오늘은요, 이 실용적이고 독특하면서 이 만든 이의 정성을 더욱더 표출할 수 있는 이색 포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제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섬유공예가 황유미 씨를 만났습니다. 보자기를 이용해 이색적인 선물 포장법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선물을 보자기에 돌돌 말아 리본 묶음을 해주면 끝! 보자기 한 장만 있으면 정성 가득한 선물이 만들어집니다. 아, 완성! 네. 아, 꽃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보자기 한 장 가지고 네. 꽃을 뚝딱 만들어내셨어요. 네. 너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름에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인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수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모양을 닮은 보자기 포장법입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 동백 느낌이 나게끔 된 그런 보자기 배색을 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강릉 자숙보가 프린트된 이 보자기예요. 강릉 자수를 홍보하시는 그 서포터즈 분께서 이 강릉 자숙보를 활용하는 보자기 포장법을 한번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 생각돼서 이런 거기에 어울리는 보자기 포장을 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경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있는 건데요. 이 차를 이렇게 제가 보자기 포장을 한 겁니다. 보자기는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니기 위해 네모나게 만든 천입니다. 보자기 공예를 활용해 제품을 포장하면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선물을 포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보자기 한 장만 있으면 가방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요. 가방으로 이용해서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네네. 보자기 한 장이면 그냥 가방이 완성이 되는데요. 넣어서 순간 바로 보자기가 클러치 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스럽게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기를 한번 살짝 접어서 그냥 가볍게 두 번 묶어주면요. 그 토트팩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맞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렇게 마트 이용하실 때 네. 또 일회용 네. 플라스틱 봉지 네. 대신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멋스럽게 네. 네, 이러고 네. 어우 네. 너무 저 옷이랑 정말 색깔도 맞고 좋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집에 가서 또 풀고 이렇게 네. 꺼낸 다음에 또 이 보자기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요. 다음에 네. 또 쓰고 네. 야, 일석 몇 조입니까 이거 대체? 3조 아니고 3조 한 10조까지 4조 10조 네, 맞습니다. 보자기의 장점이 뭐냐면 한 가지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넣어도 되고 이 폭이 자유롭게 늘어나서요 얼마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잘 담을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를 포장했던 황금 보자기를 매듭을 묶어 숄더백을 만들어 장바구니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한 요즘 보자기 하나면 뭐든 예쁘게 포장할 수 있고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그냥 정말 생활 속에 있습니다. 항상 가방 안에는 손수건을 담고 다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언제든지 뭐 마트에 갔을 때 장바구니 대신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급하게 선물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그 보자기 한 장 꺼내서 이렇게 포장을 직접 해서 전에 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보자기와 자수, 한복, 장신구를 규방 공예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규방 공예품들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창조해내는 섬유 공예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미 씨도 한복의 아름다움에 반해 전통 공예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전통 바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각보라든지 예전에 이용하던 수저집, 버선본집, 사실 예전에 우리 실생활 규방공예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현대화가 되면서 많이 사라진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이거 조각을 한 장씩 잘라서요. 먼저 손바느질로 다 이은 다음에 또 크기를 계속 넓혀가서 이 크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한 100cm 이상은 돼요. 100에 100cm 이상 되는데 이 작품 하나 만드는데 사실 한 거의 1년 동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업도 하고 가정일도 하다 보니까 시간 틈틈이 만들었던 작품이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 현금 포장법을 알아봤는데요.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드리면서 예의를 갖춰야 할 때도 보자기 포장이 제격입니다. 저도 이렇게 평소 때 좀 중요한 선물을 할 때 포장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포장을 하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버려지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작가님이 뭘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조그만 잼을 만들어서 주셔도 잼도 귀한데 어떨 땐 또 보자기도 되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뭐 다른 걸 싸먹기도 하고 뭐 덮개로 쓰기도 하고 굉장히 예, 유용하고 뭐 이렇게 버려지는 게 없는 귀한 것 같습니다. 보자기는 포용의 철학과 배려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를 싸도 되고 두 개를 싸도 되고 세 개를 싸도 되고 보자기 한 장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든 그 물건에 따라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가방 대신 맸던 책보라든지 뭐 자수보자기 혹은 뭐 밥상을 덮으면 밥상보 그런 식으로 그걸 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좋은 철학들과 복을 싸서 선물한다는 좋은 뜻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그 친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자기는 보셨듯이 어떤 거든 물건을 쌀 수가 있고 내가 가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보자기 문화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멋진 선물과 네, 맛있는 케이크네요. 꽃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걸 네. 네. 어떻게 조금 전해드리면 꽃이나 케이크를 선물할 때도 보자기로 싸면 좀 더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는데요. 보자기로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죠? 제 선물에 꽃이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네. 이 받으시는 분도 좋지만 네. 주는 제 입장도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지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런 이색 포장 방법에 대해서 오늘 네. 함께 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선물에 정성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보자기 공예. 쓰면 쓸수록 환경도 살리고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자기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